아. 한 달이네. 냄새가 많이 나. 예, 네, 맞아요. 네, 얘들아, 얼굴 좀 보자. 슈퍼천개. 반갑다잉. 이제 곧 그 바깥으로 나가는. 이게 그 저희 그 아, 확실히 벼시랑 지금 보니까 히튼이랑 블루 아메라우크 하나, 블랙 아메라우크 하나, 라벤더 아메라우크 하나도 보이네요. 나중에 성조되면 또 달라요. 이게 저기 히튼 아메라우크 하나, 쟤들 같은 경우에는 그 깃털색이 좀 진하게 나오면 수컷, 좀 연하게 나오면 암컷. 네. 자, 얼굴 좀 보자잉. 반갑다 얘들아. 이렇게 만나는구나 우리가. 노란 거. 아, 노란 거. 다리를 먹고 예. 이게 아마 요거 여기에서 다리를 지지한 것 같아요. 예. 예. 신문지 깔아놓으니까 모여놨어. 맞아요. 신문지 깔면은 미끄러워가지고. 미끄러워 안 되더라. 근데 예. 이거는 다리를 요렇게 깎고 설마 지지를 하니까 이게 바닥이 미끄러우면은 없는 쪽 볼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. 바닥은 절대 미끄럽게 해주시면 안 돼요. 이게 특히나 신문지 뭐 이런 것보다가는 왕겨나 뭐 이렇게 그 뭐죠 그거 해놓는 그 저기 저렇게 다리를 지지할 수 있고 안 미끄러운 게 좋더라고요. 아이고. 이렇게. 아, 이제 다른 애들은 다 나왔네요. 그죠? 진짜 있어요. 아, 아 저기로 왔구나. 아, 이제 한 번 나왔어요. 아. 이거 슬퍼서 이거 억울게 하고. 예. 근데 이거 억수로 크다고 그러고 다리요. 아. 이게 두 달쯤 됐는데. 아, 등치가 큰 애들은 사료를 단백질 좋은 걸 먹여야 돼요. 그러니까 육개 사료 먹이는 게 좋아요. 등치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육개 사료 위주로. 검은 거 제거는요. 예. 저기 오골개거든. 예. 빨간 거는 청개인데. 머리가 그 약간 저기 뭐죠 헤어스타일이 좀 틀린 애들은 예. 백봉 오골개랑 좀 섞인 애들 아닌가요? 아 모르겠어요. 예. 슈퍼 오골개라고. 아. 알을 사가지고 깎는 건데. 아. 이놈이 이제 꽝을 이제 옆으로 옮기고. 예. 이제 빈 닭장도 채워지겠네요. 저쪽에 쟤들 오면은. 예, 옆에 옮기고 작은 놈 또 여기 옮기고. 예, 맞아요, 맞아요. 얘네들 큰 놈이니까 좀 넓은데 해주고 작은 놈들은 여기 또 있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완전히 크면 얘네들이랑 또 합사도 하고 막 그러면 될까 되겠다. 예. 닭장이 넓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으시네요. 아. 근데 이 다 큰 놈들이요. 예예. 멀쩡한데 예. 숨을 못 쉬고 바로 죽더라고. 아, 다 큰 놈들이 숨을 못 쉬고 죽는다. 야.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료 혹시 중간에 급하게 주신 적 몇 번 있으셨나요? 내가 볼 때도 그거 그때 사료 예. 급하게 먹고 여 내키는 것 같아. 예, 그게 그 어떤 거냐면은 사료를 막 급하게 막 가득 채웠잖아요. 모이 주머니에다가 예. 가득 채웠는데. 이거를 그 물을 급하게 또 먹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모이 주머니 안에 있던 모이들이 불어버려요. 그러면은 기도를 막아버려요. 예, 그래서 그 약간 그 뭐죠? 얘네들이 사료를 급하게 먹겠다.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이라는 게 매일같이 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걸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. 그럴 때는 그쵸. 그렇다고 사료를 많이 주시지 마시고 조금씩. 늘려서 주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성이 높아요. 그게 내가 많이 주는 것 같아. 다 못 먹어서 나만 막. 예. 남잖아. 예. 그러다 보니까 자유급여가 그거예요. 사료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은 깜빡하고 안 주다 보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사료를 또 급하게 먹어버리거든요. 그러면은 그때 사고가 생겨. 근데 그렇다고 그게 뭐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한두 마리? 예, 맞아요. 한두 마리 정도. 예, 그게 사료가 불어가지고 그 호흡기를 막아버려서 그래요. 그게.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그 뭐죠? 그 약간 뭐라 그러죠? 얹힌 듯한 행동.
얹힌 듯한 행동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탁 그냥 그냥 끌어. 예, 맞아요. 어, 제 포란한다. 저 안에 밑에 포란하는 애가 저 밑에 있네요. 딱 보니까 쟤는 포란이에요. 어, 털도 많이 빠져 있고. 아우, 사장님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. 아, 애들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, 다들. 어, 여기, 그, 처음에 여기서 생활하다가 막 밖으로 나왔나 보다. 아니, 네, 불을 계속 켜놨는데, 예. 지금도 밤에는 주머니 그 어디 가요? 아, 그렇구나. 그거하고 여 자는 놈이 있고. 아, 사장님, 이제는 폐온 적응 시켜주셔야 돼요. 그냥 끄시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예, 폐온, 예전 깃털이 이제 싹 그거 됐기 때문에 폐온 적응 시켜주셔야 돼요. 그 요놈들이 일단은 옮기는 거 없거든. 그 요놈들은 요걸 켜주고. 예, 맞아요, 맞아요. 아. 저는 그냥 3주령 만에 그냥 다 폐온 적응 시켜버렸거든요. 그래요. 예, 폐온 적응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맞아요. 예, 너무 빠르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, 그래도 너무 늦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긴 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